얘는 그게 아니라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앞뒤로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밥을 내밀어요. 그래가지고 얘는 밥 처음 먹이면서 약간 밥을 먹기 싫어서 안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밥을 자꾸 뱉어내니까. 혀가 굳어버려 음식을 어금니까지 넣어줘야 겨우 밥을 먹을 수 있는 아리아나. 늘 이렇게 품에 안고 꼬박 한 시간 이상을 먹여야 아리아나의 식사가 끝이 납니다. 엄마 먹어도 되지 이제. 감동인데도. 앉으시오. 아리아나 자식의 배를 채우고서야 늦은 식사를 챙기는 엄마. 모녀에겐 함께 밥 먹는 일조차 소원이 돼버렸습니다. 같이 이렇게 마주보면서 밥 먹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당연하죠. 엄마들 다 그러잖아요. 앞에다 놓고 밥만 받아 먹어도 좋겠어요. 앞에 밥 주면 먹으면서 같이 앞에서 같이 먹고요. 아우에서 안고 먹으니까 힘들잖아요. 학습이 좀 되면 저도 이제 그쪽으로 하겠는데 어차피 얘가 학습도 되지 않고 말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저는 몸만 그냥 네가 사는데 지장 없이 그래도 남한테 피해주지 않고 차려준 밥만 먹어도 나아진 삶이잖아요.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고. 최종 목표는 앉아서 밥 혼자 밥 먹게요. 이렇게 해서 앉혀놓으면 앉아요. 얘는 이것도 안 됐었어요. 강제 있어서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되게 이제 반인데 많이. 야, 앞에 봐봐. 이렇게 앉혀놓으면 앉아요. 이렇게 놓고 앉혀놓으면 밥을 못 먹잖아요. 고개 숙이고 있으니까. 여기 여기. 특히 발작 증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늘 약을 먹어야 하는 아리아나. 이게 엑스그란이거든요. 반알. 발작은 뇌에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늘 조심해야 합니다. 아, 엄마 손아야. 건강하게 낳아주지 못해 고통을 겪게 했다는 미안함이 가슴에 가시가 되어 박혀 있는 엄마. 그렇게 해야지. 어쩌면 지난 10년 동안 엄마의 시간 역시 멈춰 있었는지 모릅니다. 밖이 어두워진 뒤에야 빨래를 걷는 엄마. 대부분 일을 밤에 하시네요. 아니요, 아까 해서 해야 되는데 오전만 해서 내가 밥 먹인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가지고. 삶의 모든 것이 엄마의 손을 거쳐야만 하는 아리아나. 엄마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걱정입니다. 저는 가장 큰 걱정이 뭐냐면 일단 저는 좀 늙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더 힘이 세지는 나이가 돼가는 거잖아요. 나이가 10대가 되는 거니까 내가 쟤를 과연 케어할 수 있을까. 그게 걱정인 거예요. 자, 아리아나. 점점 커가는 자식을 눈앞에 두고 기쁨보다 걱정이 앞서는 엄마. 고국으로 돌아가 연락도 되지 않는 아빠를 대신해 엄마는 10년 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혼자 모든 짐을 감당해야 합니다. 정말 이렇게 내일 치료를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언니한테 전화를 해요. 언니가 이제 5만 원 주면 이제 그거 갖고 차비하고 그래서 이제 주말에는 아르바이트 하고 평일에는 병원 다니고 했죠. 절망도 있었지만 포기만은 하지 않았던 지난 10년의 세월이 눈앞을 스쳐갑니다. 아리아나는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쌤. 아리아서 와. 치마 뭐 하고 있어? 아리아. 10살이지만 1학년에 재학 중인 아리아나. 어머니 이 가방.
가방을 휠체어 뒤에. 치료를 받느라 어쩔 수 없이.